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케브랑리 자크 시라크 박물관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 의상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 코너를 개장했었는데요. 이때 전시관의 지도에는 한국 땅이 중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고 동해 역시 일본해라 단독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지역 주민들과 한국 교민들은 이것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프랑스 박물관의 대응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지도에서는 한국의 땅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서만 중국이라고 표시되었을 뿐이다. 또한 일본에는 국제적으로도 공식적인 명칭이다 라며 이의제기를 완전히 묵살했던 것이죠. 때문에 이를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은 남의 문화재를 훔쳐다가 자신들의 것인 것 마냥 전시하는 국가답다 라며 공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세계 최대 드론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의 에어맵 역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한국인들을 분노케 했는데요. 에어맵은 전 세계의 드론 유저들에게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총 161억 원의 금액을 지원할 5곳의 기업 중 하나로 에어맵을 선정할 정도로 드론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 회사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회사가 독도를 일본의 허가가 있어야 비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이 시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상공에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 함대 사령부와 경찰 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이 드론 회사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답시고 한국과 일본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최근 일본의 한 방송에 송출된 한 지도의 진실이 밝혀지자 일본인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였고 한국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라며 의기양양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1603년부터 1868년까지로 구분되는 일본 에도 시대의 지도로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특정 글자가 블러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황급히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동시기 가장 유사한 지도를 찾아내서 숨겨진 그 글자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본 결과 밝혀진 사실은 놀라웠는데요. 조선해라는 세 글자가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400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지도에서 이 바다의 명칭을 조선해라고 칭하고 있자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일본의 방송사에서는 이것을 어설프게 블러 처리하는 치졸함을 보였던 것이죠. 일본은 과거까지만 해도 동해든 독도든 전부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문서에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에 들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의 것을 계속 빼앗으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다음가는 강대국이었던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려 들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게 두 번이나 땅을 빼앗길 만큼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프랑스 박물관의 만행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문제의 지도를 삭제 처리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독도에 드론을 띄우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던 미국의 드론 업체 에어맵 역시 반크의 항의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에어맵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인 마샬 씨는 한국인 사용자들에 대한 사과를 하며 에어맵 개발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 오류를 제거하여 다음 업데이트에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주었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세계를 속이려던 일본에게는 너무나도 허망한 결과가 아니지 않을 수 없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일본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올바르게 하려는 단체는 날이 갈수록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닐 것입니다. 특히 10월 23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걸린 배너는 이를 본 일본인들로 하여금 치를 떨게 만들었는데요. 너네는 여권이 필요해? 우리는 여권이 필요 없어! 라며 일본에게 묵직한 팩트 폭행 한 방을 날리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독도를 갈 때에는 입국 허가와 여권 심사가 전혀 필요 없지만 일본인이 독도에 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한국에게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강도 높은 여권 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이 배너를 내건 한국의 패션 브랜드 기업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이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는 거짓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성립조차 될 수 없다. 독도는 그 어떠한 형태로도 외교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되거나 사법적인 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온갖 변명과 이유를 만들어내고 퍼뜨리는데 일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정확히 그와 일치한다. 한국은 독도가 당연히 우리의 영토라고 생각했기에 그동안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에 소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의 술수로 인해 자칫하면 거짓이 진실인 것 마냥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의 홍보문은 이미지를 클릭할 시 대한민국 외교부의 독도 페이지로 넘어가 독도가 한국의 땅인 이유와 근거를 12개국 언어로 명확히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완벽한 빌드업을 보자 일본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라카이 코리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눈엣가시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 있다 하는데요. 우길기는 일본판 하켄크로이츠다 라며 세계에 퍼져있는 우길기 관련 제품을 모아 광복절 기념으로 소각 캠페인을 진행하는가 하면 라카이 재팬에서 제작했던 우길기 티셔츠를 직접 전량 회수하여 폐기 처분하는 모습을 보이며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 내에서 문제의 그 기업, 논란을 몰고 다니는 기업으로 낙인 찍혀있기 때문이죠. 독도의 위도 경도, 한반도기, Don't need a passport 등 각종 문구를 휴대폰 케이스에 각인하여 생산하며 일본이 그렇게 길을 쓰고 지우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흔적을 악착같이 세계에 알리는 기업이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라카이 코리아의 움직임에 흥미를 느낀 일부 외신에서는 일본과 역사적인 분쟁을 하며 당당하게 싸우는 기업으로 라카이 코리아를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라카이 코리아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일부 수익금은 국가 유공자분들께 구매자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10월 25일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조에 의거하여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지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는 노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자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시각장애인 독립운동가였던 신명철 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지 마음이 먼 줄 아느냐. 아무리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일본이 끊임없이 수작을 이어가는 이상 우리는 두 눈을 뜨고도 우리의 땅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이 전 세계 각국에 속속 도입되고 있고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백신 도입이 늦었다며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는 논란이 완전히 수그러들고 여전히 세계 방역의 중심이라는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월 말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를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계획이 상당히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 백신 일부 물량도 2월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상 중입니다. 속도전에 모든 걸 쏟아부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는 접종 시점은 조금 느리지만 늑장 대응과 관련한 비판은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유는 백신을 먼저 도입한 나라들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입 시기와 상황 종료 시기는 다르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등에서 백신 투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수만 명 단위의 확진자가 나오며 확산세는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의 영향력보다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의 전파력이 더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접종률도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연말까지
2천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접종률은 어떨까요?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유럽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모두 인구 대비 접종자가 1%가 안 됩니다. 이유는 국민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국민이 60%를 넘겼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백신을 맞거나 맞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접종률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란 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역시나 백신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보다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죠. 한국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다른 나라들의 접종 상황을 예의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진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은 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으로 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사를 통해 치료제와 백신 등을 통한 공격적 대응 의지를 밝혔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제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서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은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빌미로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갔습니다. 국회는 정은경 청장을 호출해 긴급 질의를 하기도 했죠.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 상황을 부러워하면서 질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섬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도쿄 등 수도권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언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수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남아공과 다른 종류의 변종이 발생해 큰 충격에 빠졌죠. 상황을 지켜본 일본 극우 언론들은 지난 10일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1일 천여 명에 달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줄어 문재인 정권이 위기에서 탈출한 형태가 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부과하는 벌금 등 처벌 강화에 따른 영향이다. 완벽히 거짓 주장이죠. 이들의 큰 착각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코로나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생활 속 개인 방역조차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이니치 신문과 SNS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6일 일본 도쿄 도심에서는 코로나는 거짓 등의 글이 적힌 손팻말을 든 이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에 힘쓰는 일본 정부 및 후생노동성을 비난하며 언론에서 전하는 코로나 관련 뉴스를 삭제하라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큰소리를 내는 등 비말 확산으로 인한 감염 우려를 키웠습니다. 일부는 코로나19를 단순 감기 정도로 치부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들은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사기마저 꺾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죠. 극우 언론의 기자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규 감염자가 감소한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방역조치 준수가 있다. 서울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네,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원동력이 벌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 생활하는 감염예방법 개정 영향이 크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발령한 긴급사태를 오사카, 교토, 효고 등 간사이 지역 3개 광역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 외에 아이치현과 기후현도 정부의 긴급사태 적용을 요청하고 있어 긴급사태 발령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올림픽을 위해서 백신 도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덕분에 미국, 영국과 더불어
가장 많은 백신 물량을 조기에 확보했죠. 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은경 청장 같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도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놀라울 정도로 잘 막고 있는 원동력은 우수한 인력과 철저한 추적 관리입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스푸트니크 V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 달리 3단계 임상시험을 건너뛴 채 1, 2상 뒤 곧바로 승인을 받아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2월 5일부터 수도 모스크바를 시작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같은 달 중순부터 접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15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혼선으로 코로나19 종식은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백신의 보관 유통도 어려운 데다 사회 인프라도 각국에 따라 다른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히죠. 거기다 변종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